굿모닝 비트코인. 10월 8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입니다. 오랜만에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을 켜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초록불이 가득 켜졌습니다. 특히 리플과 이더리움의 강세가 더 두드러지고요. 이오스와 바이낸스 코인 등 상위권의 시총 암호화폐들이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더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트코인 점유율은 66.69%로 소폭 낮아졌습니다. 코인 마켓캡을 통해 확인해본 암호화폐 시가총액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2,224억 달러에서 형성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66.7% 형성 중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12인의 암호화폐들 대부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테이블코인 테더를 제외하고는 모두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살짝 시총 4위를 비트코인 캐시가 테더에게 내줬었는데요. 오늘 다시 4위를 되찾았네요. 비트코인 캐시 현재 5% 상승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두드러진 상승세 나타내주고 있는 건 리플 7%대 상승세고요. 이오스도 8%대로 상승 중입니다. 11위에 트론 9%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체인링크도 이번 주 내내 흐름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이렇게 상위권의 암호화폐들 대부분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100위까지 범위를 좀 넓혀봐도 내리는 종목보다는 오르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조정된 거래량입니다. BKEX, 바이낸스, FED, BTC가 1, 2, 3위로 올라와 있고요. 오늘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대부분 많진 않지만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빗썸이 37위 올라와 있습니다. 37위의 빗썸, 45위의 업비트가 올라와 있네요. 빗썸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내 시세 살펴볼 텐데요. 자, 빗썸에서의 가격도 대부분 상승세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978만원 선 기록 중이고요. 상승률은 2%에서 3%로 오가고 있습니다. 리플 7%, 이오스 7.8%, 트론 9% 급등하는 등 자, 오늘 오랜만에 빗썸에서도 상승세가 대부분 호가창을 점령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업비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3.7% 오른 979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메디블록이 34% 급등세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에이다, 스텔라룸에 모두 강세고요. OST 11%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업비트에서도 대부분의 종목들 상승세 속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오늘 12시에서 1시 사이,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에서 메디블록이 메인넷 안정적인 토큰 스왑 진행을 위해서 심볼 변경 작업 때문에 원화 마켓 거래 지원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간 상승률 오늘자 기준으로는요, 아이오텍스가 1위고요, 서브토큰 2위, 12ships가 3위, 4위가 메드빌록인데요, 대부분 50%, 40% 이런 상승률을 주간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 매수 체결 순위 1위는 시아코인, 2위는 파워레저, 3위는 코모도고요. 매도 체결 순위 1위는 IOST, 2위는 이그니스, 3위는 기프토입니다.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요 주목할 만한 암호화폐들 움직임 그리고 뉴스들 조금 살펴볼 텐데요. 먼저 리플 관련된 소식입니다. 시가총액 3위인 리플의 급등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좀 찾아보는 기사입니다. 마티 그린스펀 이토르 수석 시장 분석가가 고객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비트코인은 주말 내내 최근에 지지선 수준을 계속 테스트했지만 오늘 아침 현재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 서한을 뒷받침하듯이 오늘 대부분 암호화폐들 상승세 속에서 거래 중인데요. 특히 리플, 아이오타, 트론 등이 강세를 또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암호화폐 모두 상당한 기술적인 진보를 이룬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리플 같은 경우는 11월 초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인 스웰 컨퍼런스가 주목이 되고 있고, 이 상승 랠리의 배경이 되고 있다라고 포브스는 짚고 있습니다. 리플의 스웰 컨퍼런스를 앞두고는 작년에도 리플이 한 차례 가격이 상승한 적이 있고요. 아무래도 주요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을 미리 누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포브스를 통해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파트너십 추가 등의 소식이 나오고 있고, 어제 삼성 관련된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주목되는 코인이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가 14% 이상 폭등하면서 지난달에 이어 강세를 재현하고 있다는 보도인데요. 지난 8월 중순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몇 달 동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거래량 역시 7월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9월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60% 이상 상승을 한 상태고요. 비트코인 대비 가격도 2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블록미디어가 와이스 레이팅스와 함께 컨텐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서 보면 최근 체인링크가 다른 유틸리티 토큰과 달리 실제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5월 30일 메인넷 출시 이후 더욱 이러한 추세는 강해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스마트 계약을 더 스마트하게 해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펀더멘털도 좀 더 탄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체인링크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또 계속해서 상승세 지속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인터컨티넨털 거래소가 만든 비트코인 선물 플랫폼 벡트, 2주 전 월가와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포용할 것이다 라는 사실로 세간의 이목을 끌면서 등장을 했는데, 그들의 침묵이 벡트의 첫 2주 성적표에서 명백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지난 금요일 거래 건수를 보면요. 50여 건에 머물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보였는데요.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대부분 거래 건수가 100건이 넘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조금 부진한 성적이죠. 이렇게 부진한 비트코인 거래 건수, 오늘 기준으로 보면 조금 회복이 된 상태긴 하지만요. 그래도 좀 실망스러운 쪽이 더 맞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벡트가 스위치를 뒤집고 매수자가 몰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비트위즈 자산 운용의 매트 후건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른 건데요. 그들은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그들이 추세를 뒤집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라는 그런 뜻에서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월가에서 미래를 찾아왔는데, 특히 대체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로부터 기관 자금을 끌어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이 실적은요,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 뭐 사기나 도난, 조작 등의 많은 타격을 받았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다른 자산 종류와 달리 표준적인 방법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것이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 멜론 은행이 지난 2월에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에 투자하는 펀드를 유럽에 만들었는데요. BNY 멜론 디지털 에셋이라고 불리는 이 펀드는 블록체인 관련 회사에는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진 않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지표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고객의 돈을 거기에 넣는 것을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손실을 입게 되면 투자를 정당화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게 스퍼트의 설명입니다. 오늘날 비트코인과 관련된 효과적인 평가 모델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그의 말처럼 어쩌면 이게 벡트의 부진이 아닐까 이유를 한번 찾아보게 됩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인데요. 비트코인이 7,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지금은 8,000달러 초반으로 일단 올라온 상태입니다. 트위터에서 인기 있는 암호화폐 분석가 빅초니 씨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상승 반전형 패턴을 나타내고 있고 8,000달러 위에서 거래를 노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요. 비록 단기적으로는 조금 강한 반전을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여전히 곰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계속해서 황소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세장이 강세장보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가 7,000달러 중반까지 다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또 다른 인기 있는 분석가인 조시 레거가 하룻밤 사이에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디센딩 트라이앵글 즉 하락형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며칠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식의 의견을 냈기 때문에 조금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이 증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이퍼 테크놀로지스의 비트코인 펀드의 투자회사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서한에서 SEC가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경영이나 뭐 기업가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자,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취지로 덧붙인 거죠. 자, 그리고 영국의 규제기관이죠. FCA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관련 회사 87개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전년 대비 75%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조금 더 면밀하게 암호화폐 관련 회사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고 풀이가 되고요. 그리고 한국 국민은행 소식이 있네요. 현지 시간 7일자로 보도가 된 건데요. 국민은행이 향후 6년간 17억 달러를 디지털 기술에 투자할 것이고 그중 상당 부분이 블록체인 기술에 투자될 것이다 라는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를 인용을 했습니다. 국민은행이 2025년까지 완전히 디지털화된 증권 토큰 그리고 블록체인 방식의 신용대출 서비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라고 나와있고 아래 나와있는 소식은 어제 전해드린 피나블러와 삼성페이의 결제 서비스 합작 소식입니다. 자, 업비트 직원을 사칭하는 메일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나무 누구누구누구 팀장 김대현 팀장이라고 나와있네요. 자, 수신인을 이 여사님이라고 지칭한 이 메일은 레이븐코인이 하드포크로 인해 입출금이 중단됐으니 중단 시점이 입금하지 말라라는 식의 그런 메일인데요. 사실은 악성코드를 유포하려는 사칭 메일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월물 비트코인 선물 CME 거래소에서 자, 현재 8,255달러 형성돼 있습니다. 현물은 8,21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으니까 소폭 더 높은 수준이네요. 자, 상승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오늘 주요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